44번 봅시다. 자, 이 문제 여러분. 이게 엄청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고, 안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1년에 3번 시험을 보면 기사 시험이 항상 1회에 가장 합격률이 많고, 합격하는 사람 수가 많고, 그 다음에 문제 쉽게 나와요. 그리고, 조금 거기서 많이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회차로 가면 갈수록 인원수, 그러니까 합격자 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보시면은 1회 때가 제일 쉽고 보통 4회 때가 그죠?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문제가 어려워진데 이거 지금 몇회 문제예요? 3회 문제잖아요. 마지막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요번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44번 문제도 못 봤던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못 봤던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자, 지금 요거 유출수문 곡선의 종거를 구하래요. 어떻게 하냐? 지금 1cm니까 10mm죠? 10mm 단위도의 종거가 얼마냐? 1호 3일이래요. 유효 광우량이 10mm, 20mm래요. 자, 유효 광우량 여기다 하면 이게 10mm. 그 다음에 두 배가 온 거죠. 20mm.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여기 비가 내렸으면은 이제 1시간 간격으로 지금 모든 시간과 1시간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시간을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이 얼마? 단위도 종거가 이 1cm, 그죠? 단위도 종거가 1호 3일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1, 5, 3,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자, 여기 20mm라고 하면은 10mm의 두 배죠. 그죠? 주어진 거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네. 지금 나오는 단위도의 종거도 20mm면 10mm의 두 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시작이 어디서? 얘가 지금 비 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의 두 배니까 2가 될 거고. 그죠? 여긴 5가 여기 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의 2배니까 10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3의 2배니까 6이 되고요. 여기는 1의 2배니까 여기는 2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두 가지를 합친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수문, 이제 유출 수문 곡선 종거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야 되죠? 그럼 이거 그림을 합치려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표로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시간을 1, 2, 3, 4, 5 시간으로 해서 우리 10mm일 때 종거하면은 1, 5, 3, 1이죠. 20mm는요, 1시간에는 안 오고 2시간부터 오니까 두 배를 해서 2, 10, 6, 2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두 가지를요 합치면 돼요. 그러면 1시간 때는 1 합치면 7 합치면 14 합치면 7 합치면 2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를 아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1, 7, 13, 7, 2. 그러니까 이두 가지 그죠? 비온 거를 우리 합쳐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전체 총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 표를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좀 편하죠. 그죠? 그래서 표를 보셔서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네, 3번이 되네요. 자, 45번. 네, 도수가 생기는 경우, 이거 여러분 매번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요거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꼭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사류에서 상류로 갈 때. 사류에서 상류로 갈 때, 변화할 때 생기는 게, 이게 도수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상류에서 사류로 갈때 생기는 게 뭐예요? 지배단면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는 여러분 꼭 챙겨두십니다. 그래서 도수를 물어봤으니까 사류에서 상류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2번이 정답이 되네요. 46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다 값들이 우리 톤퍼 큐빅미터 이거 잘안 나오고요. 전부 다 이제 키로 뉴튼 퍼뭐 큐빅미터 혹은 키로 뉴튼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뉴턴으로 다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공학 단위계가 아니고 절대 단위계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주의를 해주셔야 되냐? 요거를 생각해주면 기존에 우리가 공학 단위계로 푸는 게 여러분이 편하시다 하시는 분은 우리 공학 단위계 톤 F 퍼 큐빅 미터 썼잖아요. 원래 뭐를? 비중을. 요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톤 F, 1톤 F는 중력가속도 9.8 혹은 9.81kN 하고 같더라. 요거를 기억하셔서 이걸로 바로 환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앞으로는 이 비중을 쓰실 때 밀도로 바로 바꿔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중이 1이잖아요. 그 말은 1톤 F 퍼 큐빅미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밀도도 1이에요. 바로 우리 단위는 다른데 크기는 같게 환산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1톤 퍼 큐빅미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요 F를 생략하고 그냥 1톤 퍼 큐빅미터 요거를 우리 비중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밀도가 나오든 비중이 나오든 공학력 단위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밀도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비중이 나온다 그럼 얘를 바로 어떻게? 9.81을 곱해서 9.81 킬로 뉴튼 퍼 큐빅미터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학 단위계를 절대 단위계로 바꿔서 이렇게 쓰는 연습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쓰시던 이게 편하시다 하시면 공학 단위계를 쓰셔서 결국에는 이거를 절대 단위계로 바꿀 때는 9.8kN 혹은 1kgF다 그러면은 네, 9.81N. 요렇게 단위 환산을 해서 여러분 써주시는 게 편합니다. 얘기를 왜 하냐? 지금 뭘 물어보냐면요. 자, 어떤 수은 기둥, 그러니까 압력이 150kN/m 제곱인 거를 이 압력을 수은 기둥의 지금 수은주 높이로 얼마로 지금 해야 되냐?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래 압력 그러면은 오메가 H 요렇게 봤죠? 이게 뭐예요? 바로 비중이죠. 비중에 우리 수심 혹은 이제 뭐 수은의 높이 요거를 곱했단 말이에요. 그죠? 수은주 높이를 곱했죠? 근데 지금 여기 압력은 얼마고? 150kN/m 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H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오메가는 수은의 비중이 되죠. 그럼 13.57. 자, 지금 비중 단위 톤 F 퍼 큐빅미터로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썼습니다. 비중이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H 미터 단위로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값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 이톤 F를 킬로뉴턴으로 이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자, 그럼 1톤 F는 몇 킬로뉴턴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9.81 킬로뉴턴으로 환산을 하시면 약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킬로뉴턴 킬로톤 약분 미터 제곱 약분 그래서 이 H에 미터 들어가면 단위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솔버에 놓고 H를 X로 놓고 여러분 푸시면은 값이 나오실 거예요 얼마 나오냐면요 얘네 1.126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존에 쓰던 거 이거 쓰시고 뭐만 하시면 돼요? 네, 요톤 F를 9.81 킬로뉴튼으로 환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되겠네요.